다대기들, 안녕. 다대기들, 지금 제가 엄청 슈퍼 파워 쌩얼이거든요. 저의 슈퍼 파워 쌩얼이란 렌즈랑 입술을 바른 거. 거기까지인데, 아무튼 제 기준의 슈퍼 파워 쌩얼인데, 지금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뭘 했었냐면요. 1시간 동안 혼자 수다 떨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알람을 켜고 1시간 동안 찍은 거예요. 근데 요거 댓글을 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시리즈도 찍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하기 싫을 때 이거 틀어놓고 하면은 시간이 순삭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변했을지. 더 성숙해져. 아, 이거부터 카운트를 세야지. 지금 그래서, 지금 11시 35분이거든요, 다대기들. 뭐지? 잠시만요. 그래서 11시 35분인데 12시 35분까지 알람을 해보겠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12시 35분. 근데 혹시 저 너무 더운데 에어컨 켜도 돼요? 에어컨 소리가 좀 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델렁 이것만 하면 심심할까봐 제가 또 뭐시여 술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효자라! 술. 태국에 이렇게 유명한 3대 맥주가 있어요. 이렇게. 또 친구가 아이패드 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또 태국 편의점에 들르면 꼭 먹어야 되는 요 소세지들. 태국 가면 여러분들 소세지를 전자레인지 사면은 전자레인지 데워줄 거 물어보거든요. 꼭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거기서 데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드세요. 나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기대가 되네. 그리고 또 안주로 뭘 샀냐면 저 원래 과자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약간 기름에 튀긴 과자. 근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샀어요. 또명국 맛 레이. 요거를 이렇게 안주로 먹으면서 여러분하고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수다는 제가 아마 자막을 다 달다가는 제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자막을 안달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저의 모든 걸볼수 있겠죠? 지금 이 틴트가 거의 제가 지금 태국에 온지 3개월 거의 다 돼가지고 틴트가 동났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쥐어짜서 쓰는 중. 지금 생얼이라서 우선 맥주를 한번 비교해서 먹읍시다. 저는 보통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맥주는 약간 탄산이 강력한 걸 좋아해요. 강력하고 약간 쌉쌀하지 않고 좀 개운한 거. 그래가지고 저는 리오를 제일 좋아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이두 개를 더 많이 먹더라고요. 리오보다는. 한번 먹으면서 한번 맛을 비교해봅시다. 저도 제대로 각 잡고 이렇게 맛을 비교해본 적 없거든요. 태국은 술을 살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살라고 여기 1층에 편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세븐일레븐이. 근데 이 분명 24시간이라고 써져있는데 10시에 닫는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24시간이라고 써져있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 목 아파. 우선 다 소리를 까고 이 청량 얼굴로 까는 건 변하지 않았네요. 2년 동안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아마 이게 창이라는 맥주가 있는데 이게 아마 오리지널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단품짜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는데 이게 더 맛있다고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태국 친구들이 아마. 아무튼 우선 리오. 여러분들 다행이들 치얼. 짱 맛있어. 뭐야? 하시세요. 물로 헹궈야 되나? 물로. 너무 생편집으로 해도 되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 기준에 싱하는 너무 알코올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별로 탈락. 다시 백종원 씨처럼 창. 창이 태국말로 코끼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기 많은 창. 오. 와. 순서를 매기자면
확실히 이게 새로 나온 이 창이, 와, 국민 맥주인 게 있네. 태국 그 전통 그 태국 전통 동물, 국민 동물이 코끼리거든요. 이게 확실히 부드럽고 거품이 풍성하고 알코올 향이 덜 나면서 탄산도 풍부하네. 순서를 매기자면 요렇게 싱 하는 얘는 꼴등! 안주를 먹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 치즈 맛을 샀거든요? 보이세요? 소세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태국도 가면요, 편의점에 이렇게 여행 가면 또 편의점에서 쇼핑하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안에 치즈가 박힌 거 샀는데, 치즈가 없네요. 근데 맛있어요, 아무튼. 이거랑 맛있냐? 먹어줘야 돼.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저는 과연 뭐가 변했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365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은 하면은 대략이 어우 되는데,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23살 때 정다윤이나 지금 29살인가? 95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그때나 저나 저는 똑같이 변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똑같아요, 그냥 멘탈이. 근데 뭔가 변했겠죠? 뭔가 뭐가 변했냐? 사람을 잘 끊어내는 법을 배웠고,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소모를 안 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알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던 애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이를 들면서 좀 안 좋게 느꼈던 건 뭔가에 대한 좀 강박증 같은 게 좀 더 심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저만의 그건데요, 비행기표를 만약에 제가 샀어요. 그럼 그 비행기표를 터미널 몇 번인지 제대로 확인을 했고 몇 시 출발을 제대로 확인했는데, 그럼 그거를 계속 하루마다 계속 봐야 돼요. 하루가 뭐야, 다 아는데 분명히 아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강박증이 생겼다고 할까? 아무튼 그렇네요, 여러분들. 짠.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 만족해요. 이만 그만. 또만큼 싫어하는 사람 못 먹겠다. 진짜 또만큼 맛있네. 또만큼에 그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또만큼을 먹고 뭐야 이씨 이런 이유가 레몬그라스 그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만큼에 들어있는 이 어떤 줄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그맛 때문에 한국 사람들 조금 약간 생소한 맛인다는데, 그 태국 마사지 시작하면 나는 냄새 있어요. 그 맛인데 또만큼 맛인데. 태국 그릴 때 먹으면 괜찮겠다. 저 안 먹을래요. 아, 맛없는 것부터 해치워도 솔직히. 아, 먹기 싫은데. 여러분들, 제가 좀 말하는 게 두서가 없거든요. 근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편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하듯이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하고 편하게 대화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 친구는 술 먹을 때 있잖아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막 잠 옷 입고 이제 술 마실 때 친구 이렇게 뭐 안주국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난 한국 사람인데 친구의 치아에 뭐가 껴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짭짭짭 거려서 빼려고 짭짭 거려서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지금 보려고 인기가 돼. 할게요. 진짜 두서없다, 여러분들. 근데 전 뭘 느끼냐면요, 스스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오버 못해서 한 시간 말고 5시간도 혼자 말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대회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민속촌에서 낮잠 자기 대회 같은 거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말하기 대회 하면요 끝없이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지? 이게 유전적인 건가? 왜냐면 모든 성격은 5살 이전인가? 몇 살 이전 때 살아왔던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맥주를 먹으니까 살짝 트름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저의 마지막 예의,
솔직히 친구 앞에서 그냥 뭐 용트롱 하지만 여러분은 토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틀으면 속으로 감사할게요. 그래서 와 맛있구만. 자 치즈가 있나 확인해 봅시다. 있다 있다 있다. 아주 쥐꼬리만큼 있다. 맛은 좋네요. 그 여러분들 제가 태국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해줄게. 비밀이거든요. 여러분한테만 말하면 비밀이 아니네. 사실 다른 친구한테 다 말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건조하거든요. 근데 우선 말하기 전에 로션 좀 바를게요.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랬어요. 허덕허덕하고 진짜 틴트하고 렌즈바가 아꼈네. 저 이걸 바를게요. 이게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공부한 거? 한 5, 6년 동안 공부한 스케드맨에서 나온 슈링크 슈링크 RX 콜라겐 크림이에요 여러분들. 슈링크 크림. 제가 늘 공부하는 스케덤 그 리프팅 패치 있잖아요. 시본 그 요거 뭐냐 뭐시기냐 요 마사지 요거하고 갈바닝하고 맨날 몇 년 동안 공부하던 요 팩들. 요게 요 여러분들 요 제품이 스케덤 건데 스케덤이 여러분들 그 우리가 늘 병원에서 받는 제가 늘 입소문에 추천하는 슈링크 레이저를 만든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짜요 저.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맨날 쓰고 맨날 고수하고 어디 여행 가나 맨날 들고 오고 지금 태국에 온 지 거의 3개월 됐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태국 놀러 온 친구한테 제발 사정해서 받았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주 편안해요. 아무튼 지금 얼굴 너무 건조하니까 좀 바를게요. 우! 콜라겐 크림.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모든 건 꾸준함이 생명이라고. 목도 발라줘야 돼요. 제가 근데 제가 크림 바르는 양을 보면 다 놀래더라고요. 저는 엄마 많이 바르거든요. 보세요. 맥주야 저 좀 가줄래?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를 얼굴에 바릅니다. 이렇게. 솔직히 좀 예쁘게 바르도 되는데 보통 귀찮으니까 그냥 상남자처럼 이렇게 바르거든요. 상남자처럼 이렇게 바르고 솔직히 이거 봐도 상남자처럼 바르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까봐 솔직히 그냥 진짜 귀찮을 때 막 술 먹고 들어와서 아니면 진짜 귀찮아 로션 바르기 힘들어 이렇게 바르는데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목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목 많이 발라주라고 했죠. 목 주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아름다워. 이렇게 남은 건 또 이렇게 크림 남은 것도 이런 또 여기 또 팔꿈치에 바르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요 사랑둥이 갈바닉 15. 이거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친구들 집에 놀러와가지고 놀랜다고 너 혹시 성인 기구처럼 생겼다고 아무튼 놀랄래? 수영어? 이렇게 문대줘요 맨날. 거의 진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매일 해주고 있고요. 한 몇 년 동안 꾸준히 진짜 못해줘도 원래 초반에는 한 진짜 정성들여 한 10분씩 해줬는데 요즘은 귀찮은 짓은 진짜 못해줘도 한 1분 3초는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흡수할 때까지. 제가 근데 이걸 안 갖고 왔고 하나 최근에 피부가 망가졌어요. 1분 30초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한 거랑 안 한 거랑 여러분들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 괜히 이런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뭔 소용인가 싶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고 제 맛없는 소리부터 치우고 맛없어 탈락. 오래 헤어져. 이렇게 해주고 솔직히 제가 내일 중요한 친구가 일 도와주는 게 있어서 얼굴이 부으면 안 되거든요. 이 시간에 맥주를 퍼먹고 자빠졌네요. 그래서 리프팅 패치를 붙이겠습니다. 이거 중에 뭐 할까요? 맨날 이거 붙였으니까 이게 제일 인기 많거든요. 맨날 이것도 붙였으니까 몇 년 동안 그리고 맨날 이것도 맨날 붙였으니까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거는 또 그 크림이랑 같이 나올 건데 슈링크 RX 더블 텐션업 리프팅 밴드거든요. 이 턱 아래까지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싹. 제일 좋은 이거 쓸게요. 왜냐면 내 중요한 일 있잖아. 이렇게 넓은 거 보소서. 이렇게 뭐 넓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데레레레. 아, 배불러 살짝. 어떻게 정다인 소위하나? 여러분들 잠깐만요. 카메라 끄고 붙이고 올게요.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랑? 여러분들 자랑은 아닌데요. 제 코가 워낙 높아갖고. 아이 정다인 코가 이렇게 높고 난리야. 수술했을 때 높죠? 여기서 귀에 걸어주세요. 두 개를 이렇게 촥.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언니 귀가 찢어질 것 같아 이런 분 계시는데 진짜 제가 보통 같았으면 진짜 제 친구라면은 야 이뻐지는 길이 그냥 참아 라고 하는데 너무 아프시면 여러분들 이걸 귀 부분을 살짝 가위로 살짝 뜯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그 리프팅 패치에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진짜 와 이러다가 귀때기 진짜 잃어버리겠네 진짜. 하시는 분들은 가위로 살짝 찢어서 늘려서 하세요. 저는 그냥 고통을 즐기라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절대 한 번도 그런 적 없고요. 그러니까 성형을 다 했죠. 다대기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리프팅 밴드를 채널을 좀 시간이 걸려갖고 제 얼굴이 못 본 사이에 많이 불어났더라고요. 이놈의 태국 맛있는 음식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이 영상이 딱 1시간 찍으면 끌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리프팅 패치 때문에 빨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입대 꽉 막 그렇잖아요. 요 캔 여기 뚜껑에 있는 캔 딱이 이게 원래가 이렇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대가 움직이는 걸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거 아셨어요? 몰랐죠? 가끔 현타가 오는 게 이 맛없는 맥주를 왜 내가 다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우니까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왜? 싱아 탈락. 싱아 주인에게 미안해 탈락. 소리는 되게 맛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실시간 술 취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술이 약해졌거든요. 약해진 게 한 소주 한 두 병 정도? 아 맞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실봉으로 여기 위에 더 이렇게 문질러주면 마사지해주면 효과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가 한 뭐 거의 5년 동안 맨날 이렇게 했고 5년 동안 맨날 진짜 제가 처음 이 스케덤 제품에 공부를 열 때 사주셨던 분들이 몇십 분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쭉 구매해주고 계세요. 그때부터 쭉 항상 어느 정도 텀으로 공부하는지 아니까 한 두 달 가끔 진짜 좀 늦으면 두 달 반 막 이러니까 이제 쟁여놓으세요. 거의 막 몇 박스 채로 한 박스에 몇 매가 들어있으면 그 몇 박스를 쟁여놓고 언니 이제 공부 언제 저희 다 떨어져서 손발이 달달 떨린다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끝까지 구매를 해주셔요. 그 이유는 뭔가 있겠죠. 말 안 해도 저도 그리고 맨날 쓰고 아 맛없어.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친구 줄게요. 아휴 소세지 젤랐네. 솔직히 지금 라면 먹고 싶거든요. 참 중이에요. 나의 중요한 일 있잖아. 진짜 무슨 말 하고 싶지요? 한번 봐볼까요? 제가 2년 전에 뭐라고 실컷 떠들었는지. 12시니까 오후니까 오후지. 어머 근데 이때 얼굴 무엇이 이렇게 빵빵해요? 그거 알죠 여러분들? 여자는 몇 살 때가 제일 이쁘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저 그런 말 제일 싫어하는데 갑자기 좀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내 얼굴 이때 왜 이렇게 빵빵해?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카메라 용량을 비웠습니다. 자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에이, 나 맞아?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누가 두드러 때린 것처럼 코도 붓고 부었어. 코봉이야? 근데 귀엽네요. 뭐지? 지금이 훨씬 더 가늠한 것 같아요.
그럴만하지. 슈링크도 주기적으로 맞고 이때에 비해 뭐 살도 빠졌고 리프팅 맨날 꾸준히 해주고 이러니까 얼굴이 가려매질 수밖에 없죠. 안 가려매지면 이거는 진짜 사기지.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태국을 좋아했는지 이게 제가 써놨거든요. 어 맞아, 그 말을 줄라 했지. 뭐냐면요, 이게 이야기를 하나 길게 풀어볼게요. 이거는 한 시간짜리 영상을 듣는 다대기 분들만 알 수 있는 저의 솔직한 개인사라고 할까? 혜태야 방해하지 말아줄래? 저는 솔직히 유튜브에 저의 모든 개인사를 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전 이상하게 다대기 분들한테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오토바이 소리까지. 이상하게 전 다대기분들이 엄청 저에게 편하게 다가오고 편하게 느껴졌고 엄청 친구 같고 엄청 고맙고 감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정말 TMI까지 다 발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국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면, 어떻게 처음 오게 되고 좋아하냐면, 그 당시에 한 5, 6년 전에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저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엄청 어렵고 막 22살, 23살 이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막 진짜 불타는 연애를 했죠. 진짜 트렁크가 고장난,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그렇게 연애를 해왔고 많은 것도 배웠고 아무튼 헤어졌는데 엄청 진짜 원래 그 나이 때는 헤어지고 깨지고 헤어지고 깨지고 헤어지고 깨지고 이게 수천 번을 반복하잖아요. 거의 4년 막 이런 3년 반 이렇게 만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진짜 직격탄으로 엄청 큰 상처를 받아서 아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내가 혼자 다니는 여행을 좋아하게 된 계기라고 푼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거는 단면만 풀었으면 그 뭐라 해야 하나 혼자 여행 좋아하게 된 계기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너무 헤어지고 너무 힘들고 현타가 와가지고 그건 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예요. 처음 여행지가 홍콩이고 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태국이 그 당시에 혼자 여행을 좋다고 해서 태국 여행을 갔는데 때마침 또 제가 예전에 화장품을 페이스북 스타였을 당시에 페이스북을 공짜로 홍보해줬던 그 페이스북 화장품 공짜로 홍보해줬던 그 친구랑 뭐 연이 닿아서 그 친구 소개받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마음의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 남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뻥이죠. 생각이 났죠. 근데 괜찮아지지 않고 정말 순식간에 물론 그 순식간에 괜찮아진 이유가 너무 그 연애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이 아팠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반 포기 상태다 이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너무 많은 것을 느꼈고 그 당시에 제가 영어도 못하고 태어도 못했는데 사람들 마음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잘 챙겨주고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 친구들이거든요. 여기 집 주인인 남이나 그 리타나 그래서 더 좋아하고 제가 더 꾸준하게 태국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아끼는 계기가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찾는 장소가 원래 사람이 보통 힘들 때 가족을 찾거나 막 이러잖아요. 저는 힘들 때 태국을 찾았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저한테는 그만큼 가족 같고 따뜻하고 휴식처 안락하는 공간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 갔다 오고 나서 중국 그때 코로나 너무 심해서 막 진짜 너무 사람이 바깥도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태국 와서 너무 자유를 느꼈고 그 자유를 느낀 게 원더풀 페스티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브이로그에서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그 행복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조만간 일주일 뒤면은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하지만 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에 적응을 해야죠. 제가 언제까지 여기
타지에 머물 순 없잖아요.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한국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고 나서 또 이제 어느 여유가 됐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면 되죠. 근데 또 기쁜 게 뭐냐면 제 생일은 4월 24일이에요. 근데 제 같이 노는 친구들이 제 생일 맞아서 한국 놀러 온대요, 여러분들. 물론 못 놀러 올 수도 있죠. 놀러 온다고 하는 거면 너무 고맙고 기쁜 거 있죠. 걔네들이 심지어 만약에 사랑하는 못 놀러 와도 저는 그 말로서 그 말만으로도 너무 그 말조차 저한테 너무 안식처였어요. 그랬죠. 너무 제가 주저질 말 많았죠, 여러분들. 한 시간도 떠드는 게 이렇게 세상이 나중에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소통하면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라방처럼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 태국 비행기를 제가 몇 번이고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 바꾸기 전에 뭐지? 이 말은 좀 슬퍼. 제가 태국 가는 날 얼마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 얼마 남았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친구 남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야 됐어요. 이탈리아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21일 날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간다면 제가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가 24일이었어요. 근데 남은 이탈리아 여행을 7일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걔를 못 보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얘네 집에서 있으면서 맨날 같이 자고 맨날 같이 자고 맨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맨날 같이 술 취해서 새로운 걸 먹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같이 술을 먹었어요. 야 우리 마지막 파티다. 당연히 마지막 파티라면 술을 먹었는데 술 많이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저의 모든 베프들 다 모여가지고 남이면 막 리타 막 타는데 거기 펑펑 그때 거기가 핫플레이스였거든요. 거기 핫플레이스 술집인데 대구에 제일 핫다. 제가 펑펑 추천해서 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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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근데 그 남자는 보이지도 않아. 보이긴 보이죠. 잘생기고 귀여웠으니까. 근데 그 남자분 지금 저는 제 친구들 더 뭐 다 쓰고 방어 거의 2시간 동안 방어. 근데 그 당일 날에 남이 이탈리아로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 아 거의 아침 오전 비행기죠. 그러니까 짐 싸서 가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여기 집에 와서 짐 싸러 가면 너무 슬픈 거야. 막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또 보면 되는데 또 슬기음 플러스 그러니까 또 근데 제 친구 남은 저보다 한 살 언니지만 남은 자기가 언니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원래 태국은 만나 이런 거 안 따지니까 그 생일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아무튼 저대로 야! 그 제가 핫플레스 울었을 때 울지마 어차피 또 만나면 되잖아 울지마 술 먹으면 돼! 그래서 저희 제 입에 술을 우겨넣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세다 정말 친구는 친구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서프라이즈로 비행기를 바꿨죠. 그래서 다시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최근에 한 5일 전에 저희가 또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는데 이제 남이 그 남이 먼저 취했어요. 먼저 취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실 나 사람이 취하면 마음에는 솔직히 다 하잖아요. 너가 가는 거 카운트를 세는 게 너무 싫대요. 제가 가는 날짜 아니, 카운트를 세는 게 너무 싫다 해서 내가 무슨 카운트? 너가 한국으로 돌아간 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 앞에서 그렇게 센 척 해놓고 이렇게 또 속으로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지금부터 쓰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갈 때 그거를 보여줄 거래요. 근데 자기가 근데 더 이상 이 말을 하고 싶지 않대요. 눈물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뭐 울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감동 먹었어요. 내가 그렇게 울 때는 막 야 울지 마 이씨 술 먹어 이러고 이래놓고 알고 보면 저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태국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제 기준에 감동적이죠. 그래서 제가 태국을 좋아합니다. 태국을 좀 더 사랑하고 태국 맥주도 맛있고 소세지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날씨도 좋고 어떡하냐 나 곧 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 못 먹겠네. 과자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살면서 진짜 과자를 돈 주고 잘 사먹은 적 없고 생크림 케이크 이런 거 돈 주고 잘 사먹은 적 없고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자가 있어요. 오레오. 난 오레오를 돈 주고 사면 제일 이해가 안 가. 뭔가 저는 입이 텁텁해지는 맛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샤베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남 집인데 친구는 지금 부모님 집 갔거든요. 그래서 혼자거든요. 나중에 남이 한국말을 잘해지거나 이거 알아들으려면 엄청 잘해줘야겠죠? 아니면 제가 태국 자막을 여기다 입히거나 남이 만약에 이거 봤음 이거를 만약에 보면은 좋겠다. 내가 얼마나 소중히 아끼는지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저는 항상 느껴요. 제가 인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 좀 재수없겠지만 전 좋거든요. 그래서 인복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고민 상담 같은 거 주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느끼고 미안하고 그런 게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나도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감히 누구한테 감히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나도 미성숙한데 그래서 가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아예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러기도 싫고 또 마음이 아프고 제가 말을 해요. 근데 제 성격상 또 막 엄청 삥삥 돌려서 착하게 천사같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순화해서 말하긴 하지만 가끔은 진짜 정말 열받는 제 기준에 열받는 고민하는 것 같을 때 제가 미리 말해요. 제가 정말 저의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할게요. 상처받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그분들한테. 하지만 다 잘 됐으면 좋겠는걸? 쓰레기는 곁에 주면 쓰레기 냄새가 오니까 빨리 끊어내면 좋겠는걸?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들. 와, 술 잘 먹는다. 여러분들. 마지막, 제 맛있는 파트! 제 맛있는 거 아껴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찬스! 잠시만요, 여러분들. 쿨타임? 바대기들. 제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여기 카메라에서 말한 게 4기가가 넘었다고 두 개로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30분도 못 참고 그냥 뜯을게요. 얼굴 확인 타임. 어머. 잠시만. 잠깐만, 뭐지? 맥주를 이렇게 두 캔이나 비웠는데, 이렇게 말해도 살짝 재수없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재수없어 하더라도 속으로 생각하기. 뭐야? 잠깐만. 되게들. 이 거울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확 빼고, 이렇게 보면 확 빼고, 이렇게 보면은 정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에게 좀 시간 주세요. 비듬이야? 비듬 아니구나. 잠깐만. 일반 거울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고? 대박. 누구세요? 뭐? 내가 원래 얼굴이 이렇게 좀 아름다웠나? 잠깐만. 옛날 그 영상이랑 아니 여러분들 자뻑이 아니고요. 그 2년 전에 한시가 혼자 수단말 떨기랑 비교했더니 너무 이쁜데? 그때랑 저랑 그때 쌍꺼풀 수술 전이거든요? 왜 근데 쌍꺼풀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안 나와. 나 살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써본 거 처음이야. 얼굴 살짝 벌개졌거든요, 술 때문에? 왜 이렇게 아름답지? 무슨 일이지? 아 이런 날에 그냥 말해도 되나? 뭐 이런 날에 나가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술을 마시는 중요한 점은
술을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해야 돼요. 그래야 안 취하기도 하고, 술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피부에는 소중한 수분이 날라간단 말이야. 그럼 백내 첫날 수분크림 바르고 뭐 이렇게 뭘 먹어, 히알루론산 먹어서 뭐해요? 물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저는 다시 로션을 바르겠습니다. 다시 내 얼굴에 집중하지 마라, 개훈아. 콜라겐을 바르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여러분들 오박 아니라 맨날 이렇게 수시로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관리에 미쳤다고 할 정도가 그거예요. 제 친구들 보면은 저희 집에 놀러오면 그러거든요. 다현아 그만 좀 해 이러거든요. 이렇게 맨날 집에서도 항상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맨날 관리받고 맨날 그 리프팅 맨날 아니고 자주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스스로 관리에 미쳤고 관리에 몇 천을 쓴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강박증인가? 제가 그 영상 초에 말했잖아요. 강박증 같은 거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 예뻐진다는 강박증인데? 누가 뭐라고 욕하는 상관없다. 제가 술 마실 때마다 항상 친구들이랑 집에 집술을 해요. 그러면 맨날 물 진짜 한바탕 먹고 옆에 핸드크림이랑 먼크림 다 두고 맨날 바로 미스트랑 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뿌리면서 야 너도 뿌려 씨는 다 맨날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남아나는 미스트가 없어서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태국에서 한국 돌아가는 그 면세점에서 하나 살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약간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모든 걸 잘 챙겨주는 걸 좋아해요. 약간 그 어디지? 어디 중동 지방인가? 오면은 손님을 거의 귀빈 대접처럼 하라고 그래야도 나에게 돌아온다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잠옷부터 세상 공주 잠옷부터 세상 변하게 크림 로션 머시기 어머 한 시간 지났네. 조회! 아직도 더 해야 되니까. 왜냐면 아까 그 리프팅 팬도 하느라 잡아먹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공주 대접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가 일어나면은 친구가 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막 그 영양제들까지 다 이렇게 먹어라 대접해주고 일어나면은 드세요 공주님 하면서 다 대접해준단 말이에요.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저만의 약간 그 카타르시스 이런 걸 이때 쓰는 단어가 카타르시스 맞나? 친구 누워있으면 만약에 친구가 취해져서 자고 있으면 친구 이렇게 눈화장 다 지워주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살짝 이것도 변태인가? 아무튼 그랬다고요? 내가 그런데 뭐? 저 말 진짜 많죠 여러분들. 어떡해? 어떻게 할 거야? 아, 정다윤! 내일 얼굴이 안 붓길 바라며 맥주를 원샷. 원샷 못해. 양 진짜 많아. 양 진짜 많아. 지금 제가 살짝 취한 것 같다고요? 그랬다면은 오산. 경기도 오산. 어면 피부 좀 확인 좀 해볼까? 내 카메라 가까이 와서. 어머. 아름다워라고 하려다가 또 여러분들이 뭐야 여기 이럴까봐. 성형 잘됐다 정다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맨날 성형 유튜브 맨날 올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성형 운빨이 잘 받는 케이스인 듯. 이 댓글 달렸거든요. 전 그걸 보고 진짜 나 진짜 그런 케이스인가 봐. 와 대박. 하늘에 감사해. 감사하면 이상하다니까요. 제 그런 갑이에요. 아 배불러. 소세지 마지막 하나. 이 마지막 하나와 함께 영상도 종료. 아 여러분들 제가 뭐 추천하려고요. 제가 뭐 샀거든요. 배 터질 것 같아.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홈에 나오네요. 최근에 제가 이걸 샀거든요. 향수. 제가 끌로이 향수를 진짜 좋아해요. 끌로이 향수 진짜 좋아하고 끌로이 그 베이지색 버전 있잖아요. 그거 오버 못해서 진짜 저는 이게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일어나더라고.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끌로이 그 베이지색 향수를 뿌리고 클럽에 간 적이 있는데 클럽에 간 날이었어요. 클럽 가기 전에 강남역 지나가는 어떤 남자가 저 뛰어가지고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혹시 진짜 죄송하지만 향수가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인터넷 뻔히 보던 작업 수단인가 작업 방법인데 제 여자친구가 생일인데 이거 사주려고 해서 아 어머
근데 너무 착하게 되게 빠졌구나 해서 알려줬던 게 끌로의 그 베이스의 그 흔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면세점에서 요거 샀어요. 끌로의 핑크색. 근데 요것도 냄새가 약간 베이지색이랑 살짝 뭔가 비슷하게 따뜻하면서 이게 더 여성스러워. 이건가 예를 들어서 그 베이지색은 겨울에만 쓸 수 있다면 얘는 약간 봄? 여름은 조금 문제고 봄용? 아! 이뻐이고 너무 좋다 이거예요. 요거스 끌로에가 그리고 지속력이 꽤나 좋더라고요. 이쁘잖아. 여러분 이 영상이 제가 또 중간중간 화장실 갔다 오는 거나 드럼하는 거나 이빨에 낀 거 빼는 거나 아 이빨이래 치아에 낀 거 빼는 거나 지금 오늘 컷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 발이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 귀가 계속 피가 찰찰찰찰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항상 꽃날 다이아몬드 그런 길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항상 다이아몬드 꽃길이 아니더라도 가시밭길이어도,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가시밭길이어도 우리 그 길을 잘 같이 헤쳐나갑시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같이라는 건요, 어머 멋있어 정말. 같이 그 값어치의 가치 듣지 말고 같이 해결 나가자고요. 저도 인간이니까 제가 유튜브나 SNS 보여주는 모습은 좋은 건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힘든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태국에 온 계기처럼. 그니까 그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 아니 제가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같이 한번 성장하자고요. 죽을 때까지. 알겠죠? 네. 살짝 취했어 나. 원래 혼술 집에서 집에서 맥주를 혼술하면 좀 취하는 거 아시죠? 좀 취했어요. 취한 정도에는 이런 모습이다. 살짝 귀엽다. 맥주가 맛있는 빵이라고 하잖아요. 전 맛있는 빵은 지금 와 벌써 죽을 것 같아 진짜로. 넌 아 배불러. 어머 소세지 공간이 없어. 그러면서 이따가 30분 뒤에 신라면 끓여 먹는다. 배부르면 행복해. 왜냐면 여러분하고 대화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템에 있던 이 핏 아시죠?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겁나 좋아. 지금 여기 핏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추운가 핏 뭐 이런 거 탱글티죠. 다 필요 없어. 이게 최고야. 이 브랜드는 나한테 이 브랜드 커리즈 브랜드는 저한테 이 빚 죽을 때까지 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어머 27석 어디였어 정다현? 이거 왜 이렇게 아름해? 왜 이렇게 이뻐 오늘따라? 제가 이 틴트도 홀리카 틴트도 제가 좋다고 찬양 100번 했잖아요. 오늘 내가 찬양했던 템만 나오네? 써 버려야겠다 이제. 없어. 진짜 없네. 나 이거 빼겨졌어. 봐봐. 나 왜 빼겨졌어?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무리 인사는 또 세상 정중하게. 지금 잠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아, 배불러서 정중하게 못하겠네. 여러분들, 저희 기나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한 시간 동안이거나 아니면 한 시간은 못 채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나긴 아니 이 시간 동안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만의 이야기죠. 저의 속내를 말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뿌듯했고 오늘 잠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고민이나 아픔은 혼자 속으로만 썩히면 나중에 골마서 터진다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남자한테 고민들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그 두 방법 다 정말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인생이 그렇죠 뭐.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나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언제나 아프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게 다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올린 이렇게 해가지고 뭐였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이월드 때 이렇게 싸이월드 때 이렇게 사진 찍어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하고 한 시간 영상 이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시간이 진짜 여유가 있으실 때나 막 이러실 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해갖고 그거랑 지금 비교해서 그럼 이거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말씀 안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취했어요.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그럼 안녕. 결론. 태국 맥주는 창. 새로 나온 클래식이 짱이다. 빛나라 지지개 별. 그리고 우리 다대기들 사랑한다. 안녕.